네, 바로 이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탄소화합물이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생명체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제 종류별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명체 물질의 형성.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에 이제 명칭 하나만 좀 이제 명칭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건 단백질이죠. 단백질. 이 가장 물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장 많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질이죠. 지질.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핵산. 핵산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무기압류라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더라. 무기압류도 있지만, 무기압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이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영양소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거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겠죠? 단백질, 지질,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 네,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 원소들은 CHON, 이 기본에다가 이제 P나 S,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이제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 지질을 구성하는 물질,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물질,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구성품들 보면은 우리 기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어때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고 좋아하시나요? 레고?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그 레고의 기본 모형들은 몇 가지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정된 거 가지고 어떻게 조립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레고 모형들이 나오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구성품들은 단순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한 구성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또몇 개가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물질들로 나뉘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 부분들을 볼수 있도록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물질 순으로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백질이랑 핵산 보고, 그다음 지질이랑 탄수화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볼 거냐?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단백질 특성에 대해 본다면 뭐 어떤 게 있었죠? 이제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우리 운동,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먹습니까?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먹죠. 그다음에 뭐 계란, 닭가슴살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형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을 합니다. 생리작용 조절하는 물질들의 뭐가 된다? 기본 구성 물질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 하면 그게 뭐예요? 단백질이죠. 고기, 생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할때 종류는 많지만, 기본 구성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단위체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냐면 중합체라고 합니다. 중합체. 합해져가지고 중합체를 만들게 되는데,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액시드.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선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안 들어봤는데 이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느냐?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떠한 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이 단백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종류와 이 위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수, 결합의 수, 그 다음에 구조. 똑같은 아미노산 종류와 수를 가졌더라도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아미노산은 20종류이지만 단백질의 종류는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하더라 라는 거죠. 우리 몸에도 몇천 종 이상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단백질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도 잘 알아두면 되겠죠? 이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중심부에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얘도 탄소 화합물이니까 중심부에 뭐가 있겠어요? 탄소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가 구성이 되고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한쪽은 질소. 다시 쓸게요. 한쪽은 질소가 있고, 긴 걸 써야겠어요. 다른 한쪽은 또 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질소에는 이제 수소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탄소에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 한쪽은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있고 또 하나는 OH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하나 있고 우리 이쪽으로 이제 R이라고 썼는데 R 이거는 원소는 아니에요. 원소 기호가 R인 원소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 R은 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여기 중심부로 해가지고 여기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본다면 이쪽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COOH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쪽은 H2N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볼 수 있습니다. H2N 혹은 NH2 이렇게 적기도 해요. 이렇게 적거나 혹은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구조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제 시성식이라는 걸로,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의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볼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더라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결합선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유 결합할 때 봤죠? 거기서의 결합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기록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 있죠? R. 요 R. 요 R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 R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뒤에다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밑으로 쓸게요. 겨사슬이라고 합니다. 겨사슬 이름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볼 수 있더라. 인데, 자, 이 아미노산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아미노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COH, 여기는 N, H도 N. 얘네들을 묶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뭐라고 지칭하느냐, 우린 이거를 작용기라고 불러요. 작용기라고 부르는데,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꼬리표 같은 거예요. 이름표 같은 건데, 이 작용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뭐 이렇게 뭐 수용액 상태라던가 이럴 때 뭐 작용을 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꼬리표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작용기가 뭘 한다? 작용, 이제 반응에 참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작용기 같은 경우 일종의 뭘 가지고 있냐면, 일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작용기마다 가진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카복실기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 CH3COOH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아세트산이잖아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식초 안에 들어가죠. 식초의 구성 성분 아니겠습니까? 아세트산을 희석시키면 식초가 되는데 신맛이 나죠. 산성물질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냐면 COH 적혀있네요. 이렇게 되죠. 왜 굳이 이렇게 썼느냐, C를 분리해놓고 C2H가 4개에 O 2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것도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시성식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성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냐면 산성물질입니다 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COOH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COOH에 붙어있는 걸 우리는 카복실기라고 해요. 카복실기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냐면 산성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산성을 나타내요. 그 다음 여기 H2N, NH2, 여기는 우리가 아미노끼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준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은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우리 OH 있죠. OH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는 않아요.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는 않는데 특성상 염기성을 띱니다. 나중에 이제 산과 염기를 구별을 할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이제 그 누구냐 아레니우스 정리라고 해서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과 염기를 정리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라던가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 아니면 루이스 정리라고 해가지고 루이스 산, 루이스 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 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굳이 구별을 한다면 산성, 얘는 굳이 구별을 한다면 염기성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이제 뭐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냐면은 수소이온을 주는 쪽이냐, 수소이온을 받는 쪽이냐, 혹은 여기 이제 비공유전성인데 비공유전성을 베푸는 쪽이냐, 아니면 비공유전성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결합을 하는 쪽이냐, 뭐 이런 걸로 나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냥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카복실기라고 부르고 아미노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지칭한다? 작용기라고 지칭을 하고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코올기 혹은 수산화기라고 부르는 OH 붙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C2H5OH 뭐예요? 에탄올이죠. 우리 술에 들어가는 거. 에탄올 있지 않습니까? 에탄올이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알데하이드라는 폼 알데하이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포르말린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 CHO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보실기, 아미노기,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작용기가 있다. 요것만 일단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고, 카복실기, 아미노끼라고 부르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더라. 누가? 아미노산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곁사슬인데, 곁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뭐가? 아미노산이.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 R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여기는 다 똑같아요. 요렇게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어떤 애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뀐다. 그럼 여기 곁사슬 종류 몇 가지 있겠어요? 20가지 있겠죠. 왜? 아미노산이 20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곁사슬은 그리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하는 일이 뭐냐, 뭘 결정한다? 아미노산의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이다. 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좀 간단히 써본다면 C 있고 H, R 있죠. 이쪽은 COOH, 이쪽은 이렇게 이제 씁니다. 이쪽이 더 구조가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면, 이쪽은 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구나 라고 이제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이제 뭐 이쪽이 COO-, 이쪽이 H3N+,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H3N, 여기는 COO-,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소 이온을 어디가 받았고 이제 어디가 이제 빼앗겼느냐,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아직 고1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곁사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아미노산 종류가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뒤에 이제 뭐 이 염기간의 뭐 결합이라던가, 뭐 뒤에 가서 이제 이 DNA의 이제 전사 번역 과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는 또 이제 중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는 것도 좋죠. 아미노산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글라이신, 뭐 아스파라긴, 또 뭐 발린, 뭐 에사이오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미노산 단위체라 그랬죠. 근데 이 얘네들이 뭉쳐서 이제 뭐가 된다? 중합체를 형성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결합성을 여기서 만들 껌덕지가 있나요, 여기가? 뭐 R끼리 결합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아미노끼와 여기는 카보실끼가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이제 끌어와서 볼 텐데, 여기 있는 꼬리표, 그리고 이쪽에 있는 꼬리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쪽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아미노산 1입니다. 아미노산 1. 자, A1이라고 해볼게요. A1.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뭐 있어요? C가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쪽으로 C, 그리고 뭐 있겠어요? 자, O, OH. 이렇게 있겠죠. 이쪽에 이제 다 아미노산 하나 있는 거고, 또 이쪽으로 여기는 A2. 자, 이쪽은 N, 그리고 H,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A2. 자, 아미노산 1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미노산 2 있더라.
있을 거고 이쪽에 C 있겠죠. 됐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합하려고 봤더니 결합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뭐 H는 결합 하나 만들어서 끝났고 여기도 산소도 두 개 결합했고 여기도 이제 O 하나 결합해서 이제 수소랑 있을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합 반응. 결합하는 거를 이제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무슨 결합을 하느냐? 서로 이제 뭔가 물건이 양쪽에 가득하면은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내려놓고 손을 잡아야겠죠. 옆 사람이 손을 잡으려면. 내 손에 뭔가 든 게 있으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짐을 두고 여자친구 손을 잡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뭐 한쪽 손으로 옮겨놓고 여자친구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여긴 OH죠. OH. 여긴 OH. 그리고 여기 있는 H. 봤더니 얘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OH 그리고 H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OH와 여기 있는 H가 서로 뭐한다? 만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두 개가 만나. 그러면 뭐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H2O 물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물분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면 여기 OH 빠져나갔고 여기 H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선이 하나 남네요. 이쪽도 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밑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C 있고 그 다음에 O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 이쪽에 N 여기 H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수소 하나 빠져나갔어요. 그럴 때 빈 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새로운 결합선을 자 짐을 놨으니까 이쪽 OH 놔버렸고 저쪽 H 놔버렸으니까 두 개 다 손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하더라. 이제 뒤에 결합해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자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C C 해서 이쪽에 아까 이제 수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 O H 이쪽은 C 있고 H R 그 다음에 이쪽 N H H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죠.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이잖아요. 중학교 때 그 소화 배울 때 단백질을 프로테인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든 걸 기억할 거예요. 뭐? 폴리펩타이드. 여기서 폴리라고 하는 말은 많다. 많아요. 라는 거고. 펩타이드는 이제 이 아미노산의 결합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 중합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만들게 되고 뭐 이제 두 개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 있으면 뭐 트라이펩타이드, 다이는 둘, 그 다음에 트라이는 세 개잖아요. 모노, 다이, 트라이 아시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되고 뭐 열 개 정도 있으면 뭐 올리고펩타이드 무슨 말이냐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분해하면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 명칭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쪼개지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아미노산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결합할 때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나온 걸 한자어로 뭐라 그래? 탈수. 그다음 합쳐졌죠. 합쳐져서 축합.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탈수 축합 반응.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합이라는 말 껴주면 탈수 축합 반응 혹은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중합 반응, 결합을 하는 반응 중에서 이제 첨가 중합이 있고 축합 중합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첨가 중합은 원래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둘이서 이렇게 양손 잡고 있다가 옆에 또 한 명 더 오면 이제 옆으로 이제 넘겨서 이제 잡는 방법. 이게 첨가 중합. 축합 중합은 손에 뭐 들고 있으니까 잡기 위해서 버리고 잡는 방법이죠. 물이 나왔기 때문에 탈수 축합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것이 있더라라는 거고,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미노산이 오느냐. 아미노산의 순서. 순서와, 그 다음에 몇 개가 오느냐.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3차원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그냥 쭉 일렬로 있는 게 아니라 폴리펩타이드는 일렬로 쭉 있지만 얘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3차원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3차원 구조는 열이나 혹은 이 pH라고 하는 산성이나 염기성이냐 여기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열을 가거나 하면은 이 3차원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죠. 우린 그거를 단백질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한 예시로, 이런 그 달걀 있잖아요, 달걀. 계란 있죠, 계란.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요. 그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투명했던 흰자와 노른자가 어떻게 됩니까? 뭐, 노른자가 투명하진 않지만,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고, 투명한 흰자는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단백질 변성이 되면은, 요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 구조 뭉쳐가지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크게 이 네 덩어리에 단백질이 이제 뭉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 헤모글로빈은 어떤 일을 하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혈액 속에서 그때 그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이 친구들이 네 개의 단백질 서로 뭉쳐가지고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효소로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물질 대사를 주관을 하기도 하고요. 호르몬,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조절해주죠. 그 다음 뭐 항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항상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쁘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심란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항체 병원체들을 몰아내는 이런 항체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헤모글로빈 뭐 이런 혈액 운반의 기능 그래서 뭐 흐흐흐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 단위체가 뭐다? 아미노산이다. 그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아미노산 구조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리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아미노산이 뭉칩니다. 쭉 이어지면 이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 3차원 구조로 묶이게 되면 그게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 또 이 단백질 재밌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 있죠? 이 곁사슬을 바꿔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새로이 합성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가지고
섭취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소량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 이제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꼭 이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